일이. 다음에 buying은 과잉. buying. Y한테 뭔짓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run은 러빙. running. n을 한번더 써야죠. 그다음에 come은 coming. 1로 끝난 경우에 1을 빼고 ing 쓰면 되는데 m 두번 쓰려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 틀린다 했습니다. m은 하나입니다. dying은 dying. 조심해야 될건 IE를 Y로 바꾸고 ING 하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Fly는 Flying. Y로 끝났다고 해서 Y한테 뭔짓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Win은 Winning. N을 두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Leave는 Leaving. 1로 끝난 경우죠. E 빼고 ING. Say는 Saying. 그냥 ING 붙이면 되고요. Speak는 Speaking. 마찬가지 그냥 ING 붙이면 되겠고요. Tie는 Tying.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되겠죠. 그럼 만약에 make에다가 세모를 했어. 그렇죠? make에 세모 했으면 똑같이 세모 해줘야 될게몇 번이죠? 5번, 5번, 7번, 7번.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 그렇죠. 1로 끝나는 경우 E 빼고 ING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work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줬다. work에 동그라미 해주면 똑같이 해줘야 될게 2번, 또 11번, 4번, 15번, 6번, 8번. 끝인가요?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은 어떤 규칙? 그렇죠. 가장 기본 규칙이 그냥 ing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플랜에다가 네모를 했다. 플랜에 네모했다면 똑같이 해야 될게 10, 일단 12번 하고 또 10번 또 14번 또 없죠. 이번에는 어떤 규칙? 모자로 끝나는 경우죠. 모음 자음. 단모,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에 끝에 자음을 한번더 쓰는 규칙이 적용된 경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그렇죠. 13번하고 16번은 전부 다 IE로 끝나서 Y로 고치는 경우들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관련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인은 뭐 했어요? 포엣이죠. POET. 그래서 시인은 포엣이고 그 다음에 시는 poem. 이거 관련어라 하죠. 관련어. 관련어를 통해서 뭐를 확장할 수 있다? 어휘력을 확장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가 있으면 소설도 있죠. 소설은 영어로 뭐예요? 소설. 소설은 novel, novel. 소설은 novel. 그러면 novel은 뭐야? novel. novel. novel은 소설이면 novel은. 그렇죠. 귀족이죠. 예. 고기야 아니라 뜻이죠. 오케이. 어휘는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겁니다. 관련된 언어라든지 연관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포음을 쓰는 사람 노브를 쓰는 사람 합쳐서 뭐라 그래요? 포음 쓰는 사람 노브 쓰는 사람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라이터라고 하면 되겠죠. 라이터 뜻이 뭐길래? 작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휘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lone. alone은 무슨 뜻이야? alone은? 혼자. alone은 뭐던가요? 그렇죠. 무엇을 따라서란 뜻이죠. 오케이. 그럼 along the river 뭐 뜻이야?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along the river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long the river는 where. 그러면 along을 보고 품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along의 품사는 뭐다? along 뒤에 the river가 왔고 along the river가 이런 뜻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long은 뭐다? 뭐뭐를 따라서라는 뭐다? 명사. 그렇죠. 앞제비시죠. 명사죠. 자, along하고 alone은 이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문제 풀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om is writing a poem. 조심해야 될 건 뭐? 그렇죠. E를 빼고 ing. Tom is writing a poem. 됐습니까? 뜻은 뭐예요? 그렇죠. 탐은 시를 쓰고 있는 중이다. 좀 이따가 writing a novel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탐은 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탐이 writing a novel. 시를 쓰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좋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he is lying to his parents. 조심해야 될 건 lying. He is lying to his parents. Hey. 그래서 이 이후에 he는 어떻게 되었을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죠. He is lying to his parents 했으니까 he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Sally is drinking lemonade. 조심해야 될 건 있나요? 없죠. 그냥 ing 붙이면 되죠. Sally is drinking lemonade. Sally는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we are waiting for the bus. 조심해야 될 건 없죠. 그렇죠. We are waiting for the bus.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까? 좀 이따가 더 버스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We are waiting for the bus.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오케이. 좀 이따가 along the river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그 다음에 the old lady is benchy 하면 되겠죠. The old lady 조심해야 될 건 T를 한번 더 써야 된다는 거죠.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Okay, 그래서 The old lady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more a picture of her family인데 She is a picture of her family. 조심해야 될 건 ing.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됐습니까? 좀 이따가 her family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ake a picture of 라는 수거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take a picture of 수거의 뜻이 무엇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조심해야 될 건 그쵸. Y로 끝나면 그냥 ing 하면 되겠죠. My grandparents are staying at the hotel. 오케이. 그래서 at the hotel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lying to his parents의 뜻은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선생님이 전번 수업 시간에 lie의 뜻이 뭐도 있지만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눕다. 그렇죠. 눕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lie의 뜻이 이런 뜻도 있다. 지금은 뭐 부모님에게 눕고 있는 중이다. 이건 이상하니까. 여기서의 lie의 뜻은 거짓말하다의 뜻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이죠. 네, lie의 뜻이 눕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Sally is drinking lemonade. lemonade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같은 거 쓰지 않죠. 만약에 lemonade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다 하시면 Sally is drinking of lemonade. 그렇죠. A glass of lemonade. 뜨거운 건 어디다만 마시고? cup. 됐습니까? 뜨겁지 않은 건? glass. 됐습니까? 그래서 차 한 잔은 뭐야? 차 한 잔. 컵.
tea,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유 한 잔, a glass of milk, a glass of water 이렇게 glass를 쓰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그것도 틀렸다 해요. A glass of tea 이러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A cup of tea 마찬가지 a cup of water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A glass of water라고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구분해야 되나봐요. 영어 쓰는 사람들은 컵과 잔의 차이는 뭐예요? 컵과 글래스의 차이는 뭐예요?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으면 컵, 없으면 글래스. 맞습니까? 손잡이가 왜 달려 있게요? 뜨거우니까. 맞습니까? 잘들 안 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waiting for the bus의 뜻은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외워야 할 수고 뭐? Wait for. Wait for죠. Be wait for는 없고요. Wait for. Wait for의 뜻은 뭐예요? 뭐뭐를 기다리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am walking along the river. 나는 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뜻이고요.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할매가 벤치 위에 앉아 계신 중이다. She, 자, 그 다음에 take a picture of는 뭐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의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그녀는 무엇의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죠,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My grandparents are staying.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안방 길어봤자 They are staying at the hotel.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여러분 두 분이죠. 두 분이니까 데이인 거죠. 어쨌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호텔에 머물고 계신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writing a poe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Tom? 그렇죠. What is Tom doing? 이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뭐니까? 그렇죠. 탐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현재 진행형에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What is Tom doing? 탐 뭐하고 있어? He is writing a poem. 그는 시를 쓰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버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Okay,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니들 뭐 기다리는 중이니? Waiting for. 그렇습니까? The bus는 명사니까 what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니까 be 동사의 위치가 바뀌고요.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we는 you로 너희들을 뭐 바뀌어야 되겠죠. What are you waiting for? 니들 뭐 기다리고 있니? What are you waiting for? 그랬더니 우리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야? We are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ong the riv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Where are you walking? 하면 되겠죠. 어디를? Where? 너는 걷고 있는 중이니? Walking. Where are you walking? 어디에서 산책 중이니? 라는 질문이죠. Where are you walking? I'm walking along the river. 나는 강을 따라서 산책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the river만 있으면 명사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 앞에 전치사가 붙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를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그렇죠. 부사, 어찌 시라 그러죠.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는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기서는 along the river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The old lad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누가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이니? 이번에는 뭐가 궁금해? 문장에 뭐가 궁금하니까? 주어가 궁금하니까 이 궁금한 것만 바꿔 끼우면 되고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어순이 바뀐다는 얘기는 정상적일 때 be 동사의 위치가 주어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갈 필요가 없죠. 수고했어. 네, 안녕히 가세요.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누가 벤치에 앉아있는 중이니? The old lady is sitting on the bench. 계속해서 her family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hat? 그렇죠. What is she
picture of? 그렇죠. What is she taking a picture of? 하면 무엇의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무슨 무엇의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니? What is she taking a picture of? of를 살려둬야 됩니다. Her family가 궁금했으니까 her family는 안만 길어봤자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습니까? 그녀의 가족, 다시 말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의 사진 찍고 있는 중이니? 마찬가지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니까 비동사의 위치는 뭐 앞으로 간다? 그렇죠. 주어 앞으로. 그래서 What is she taking a picture of?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e hotel이란 대답도 싶어요. at the hote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보면 되겠어? Where are your parents? The parents stay. Where are your grandparents stay? Where are, 한번 길어봤죠? They, where are they staying? 어디에 머물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8번하고 5번의 공통점 뭐를 사용해서 at이나 언론과 같은 뭐를 사용해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뒤에 명사가 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다? 이 경우에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산책 중이니? along the river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니? at the hotel, 호텔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럼 바이올린 연주하다부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하다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하다가 뭐예요? 오케이. 더 쓸까요 말까요? 써야 되죠. 왜요? 그렇죠. play the violin 해야지. play violin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다 시에다가 하는 중인으로 바꾸면 되니까 뭐라고 완성하면 되겠다? We are playing the violin. 아, 물음표를 왜 붙였지? We are playing the violin. 즈. 아. 네. 아, 맞네. 네. 됐습니까? We are playing the violins. 우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We are playing the violins. 왜 여기다가 바이올린 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위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연주하고 있으면 여러 명이 연주할 거고 여러 명이 바이올린 한 대 달라붙어갖고 연주하고 있지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Violi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playing? 그렇죠. What are you playing? 너희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니들 뭐 연주하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you playing? 그랬더니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 중인데요. We are playing the violins. 그렇습니까? 오케이,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what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있는 것이 궁금하니까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비동사의 위치가 주어인 we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you는 우리라는 단어는 너희들로 바꿔줘야 되겠죠. What are you playing? We are playing the viol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칼질할 차례네요. 누가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다. 선생님 왜 운전하는 중이다 이렇게 안 합니까? 끊어읽기대로 아니 뭐야 띄어쓰기대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운전하다를 운전하는 중으로 바꾼 다음에 운전하는 중이다라고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럼 테드가 운전하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driving. Ted is driving. 조심해야 될 건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그 다음에 그의 자동차 His car. His car. Ted is driving his car. 됐습니까? 그러면 his c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ed driving? T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 is driving his car? 됐습니까? Who is driving his car? 누가 그의 차를 운전 중이야? Ted is driving his car. 테드가 무엇을 운전 중이니? What is Ted driving? He is driving his car.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럼 이 앞에 워크북은 다 풀어왔죠? 네, 저는 26까지 워크북. 오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28. 문제 거의 다 끝났네요. 포커스 29, 28, 29하고 이 과가 이제 끝이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미리 쓰면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지금 그렇죠.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언제?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래죠. 포커스 28에서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과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 드라이브 히스카라는 말부터 해봅시다. 드라이브 히스카의 뜻은 뭐예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렇죠. 그의 차를 운전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드라이브 히스카인데 어떻게 바꾸면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인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드라이브 히스카를 어떻게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까? 드라이빙 히스 카. 그렇죠. 드라이빙 히스 카. 근데 드라이빙 히스 카의 뜻이 뭐다 보니까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인이라 뜻이다 보니까 얘는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얘는 어떤 시죠? 그렇죠? 다시 말해 뭐가 아니다. 그렇죠. 하다시가 아니란 말이죠. 종사가 아니라 어떤 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를 뭐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그렇죠. 어떻다 하다시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어떤 시 앞에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비동사를 붙이면 어떻다가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시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시제하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문장에. 그렇죠.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곧 그 문장의 시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형태가 무슨 형태면 현재형이면 다시 말하면 비동사의 현재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하고 am하고 is하고 are.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앞에 여기다가 am이나 is나 are가 붙어 있으면 언제 진행형이 된단 말이야?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m하고 is의 과거형이 뭐예요? was고 are의 과거형이 뭐예요? were.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m is are driving his car가 아니고 was driving his car 또는 were 이런 게 오면 언제 무슨 형이 된다?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동사가 시제를 좌우하니까 여기서는 비동사가 시제를 좌우하니까 am, is, are를 사용해서 뒤에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고 was나 were doing이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는 과거지 이 됐는 얘기죠. 뭐 그러겠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 진행형은 뭐 비동사의 현재형 나와있죠. MR is 뒤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을 붙이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얘기한다. 예문으로 뭐래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하고 있는 중이 되죠. 언제 하고 있는 중이 돼요? 언제? 지금. 그렇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 돼요? 나의 언제 하고 있는 중이 돼요? 지금. 지금. 됐습니까? 나는 저 현재 하고 있는 중이야. My homework를 now. 그러면 이 doing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죠? What are you doing now? 이 뜻이 뭐길래?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I'm doing. 나는 하고 있는 중이야. My homework를 now.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가 있는데? was하고 were가 있는데. 그렇죠. was는 뭐의 과거형이고? am is. am is의 과거형이고. were는? are의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then의 뜻이 뭐길래?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데? 그때
그렇죠. At that time.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는 당연히 언제 과거를 나타내는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 When. Now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 근데 얘는 시간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간다? 여기 기준이 현재고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언제 무슨 지금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때라는 말은 이렇게 시간이 찍히죠? 과거의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밑 주신 동사의 시제에 유의해서 진행형으로 바꿨어라. 오케이.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시계는 시제는 동그라미 칠게요. 그니까 1번하고 똑같은 시제는 뭐예요? 2번. 2번하고 2번이랑 끝.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하고 똑같은 시제는 세모할게요. 3번하고 똑같은 시제는 4, 5. 4번, 5번. 그래서 1번, 2번은 무슨 시제? 단순 현재 시제. 3번, 4번, 5번은 단순 과거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인데 단순 현재 시제는 언제 진행형으로 바꾸란 얘기겠어? 현재 진행형. 단순 과거형은 언제 진행형으로 바꾸라는 얘기겠어?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 그렇죠? 오케이. 뭐 셀폰이 뭔지는 알죠?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in front of의 반대말. in front of의 반대말.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some 뒤에는 두 가지죠. 그렇죠. 셀 수 있는 뭐하고 복수형도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meet은 뜻이 뭐예요? 고기. 그렇죠. 고기는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미트가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왜 못 세요? 고기 셀 수 있는 방법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셀 수도 있겠죠. 네? 부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고기를 센 거야? 그램을 센 거야? 아, 고기를 센 겁니까? 그램을 센 거죠. 고기를 센 겁니까? 물 두 잔은 뭐예요? 물 두 잔. 아, 글래스 아, 글래스 물 두 잔은 뭐라고? Two glasses of water. 물을 센 거야? 잔을 센 거야? 잔. 잔을 센 거죠. 됐습니까? 잔은 셀 수가 있으니까 두 잔.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방법. 그래서 물체를 세는 게 아니고 뭘 센다? 물체를 세는 게 아니고 뭘 센다? 단위를 세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oney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대신 달러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저 $4 for dollars 이렇게 해서 $4 for dollars. 그러니까 얘는 단위니까 셀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 화폐의 단위예요 이거? 미국. 그렇죠. 미국 화폐의 단위죠. 됐습니까? 그럼 100원은 뭐라고 할까? 101. 그렇죠. S 붙이면 안 됩니다. 왜? 100원이지. 얘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Money.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S를 안 붙이는 거고. 이게 얘들이 뭔데 이거? 얘네들 셀 수는 있지만 S는 안 붙이는 거죠. 그렇죠. 셀 수 있지만 S를 안 붙인 애들이죠. 그걸 보고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상식이 많을수록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터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케이티는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내 고양이들은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나의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각각 언제 무슨 형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내용상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 진행형인지를 꼭 생각한 다음에 작문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29. 금방 끝나겠죠? 제목 딱 보니까. 그렇죠? 방금 배운 문장에 뭐 집어넣거나 낫을 집어넣거나 또는 문장 끝에 뭐 붙이기 붙이기인데 그런데 진행형에 뭐가 들어있었어? be 동사가 붙어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be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행복하다 뭐야?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렇죠? 근데 여기 낫 집어넣으면 뭐예요? I am not happy. I'm not happy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studying. 여기다가 나 공부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하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요? I'm not studying. 그렇죠? 정말 쉽죠? 똑같은 원칙이죠. be 동사에 not 넣는 방법 넣었으니까 진행형에 not 넣을 줄 알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묻는 방법. 예를 들어서 너는 달리는 중이다는 뭐예요? 넌 달리는 중이다. You are You are running인데 넌 달리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re you running?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무슨 시일 뿐이야? running하고 studying은 무슨 시일 뿐이야? 달리는 중인, 공부하는 중인. 공부하는 중이 다가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달리는 중이 다가 절대 아니고 달리는 중인, 공부하는 중인. 어떤 시니까? 어떤 시? 를 하다 시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비동사고 비동사에 만들어주면 I'm not, are not, is not, are you, is he? 하면 되는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고등 래퍼 한번 나가볼까? 아, 고등학생이 아니라 사람인데. 아, 오케이. 그래서 she's not dancing now.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 춤추고 있는 중이면 she is dancing now인데 is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we were not dancing at that time. They were not dancing at the time. 그들은 그 당시에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were not 줄이면 뭐가 된다고? weren't 된다라고. 됐습니까? 이거 다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죠, 이거. 아직 아닌가요? 아직 저희 이제 코드 1학원 끝나가야 돼요.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너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Yes, I am. 뒤에 생겼단 말. Yes, I am English now. No, I'm not. 뒤에 생겼단 말. No, I'm not studying English now.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am not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 너는이네요. 너는 그 당시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Were you studying English then?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안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되겠죠? 그니까 베이커 케이크는 뭔지 알 거고, 드링크 주스도 알 거고요. Cross the road. Cross 뭐 하나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시고요. 크로스하고 비교해 주세요. 크로스하고 어크로스는 어떻게 다른지 있습니까? 오케이, 크로스와 어크로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She is sleeping on the sofa. It is raining now. We were talking about you.' 뒷담화 까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Alex was wearing his school uniform.' 조현호 was skill 아 조현호 is skill 아, wearing his school uniform. 나머지는 아닙니다. 환복하고 왔네.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지목. 위에 건 잠깐 쉬고. Are you lying to me? 여러분들 경험상 Are you lying to me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이게 땀이야. 준비야. 얘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 근데 누구한테든지 상관없는 거야. 친구한테 지금 한번 맞습니까? 국민의 사람인데. 왜 재팬 푸즈가 아닌지 왜 재팬 푸즈 하면 안 되는지 조용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팬 푸즈가 안 되는 이유.
다음에 마찬가지 코리아 푸드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 하면 안 되고 코리안 푸드 해야 된다네요. 다음 얘는 어떻게 읽죠? 도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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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워러가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와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침대에서 뛰고 있지 않았다.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냐? 이거요? 자, 아까 참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게 있네? 뻥치지 마. 아, 진짜 없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아, 진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he is lying to his parents 해서 he는 어떻게 됐나요? 혼났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 안 드시고 잘 먹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뿅뿅뿅뿅. 저희 영어 뜨겁게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죠. 지금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 뭐? 야, 디스 이거 순삭. 뭐? 응? 내가 지금 물어본 거? 이거 숙제죠. 아. 오케이. 1인칭 단수라고 써 있는데요. 1인칭 단수 뭘 보고 1인칭 단수라고 그래요? I를 보고 가겠죠. 뭐 I am의 과거형은 I was. was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2인칭 단수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we you you. 그렇죠? 그다음에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는 뭘 보고 얘기하는? 1인칭 복수. we. 1인칭 복수는 we. 2인칭 복수는 they, you, 3인칭 복수는 they. 예, 1인칭 복수고 2인칭 복수고 3인칭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1복이 2복이 1복이 2복이 3복이 we, you, they. 그러면 2인칭 복수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2인칭 복수? 그렇죠. 그러니까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고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you랑 사용되는 you are, we are, you are, they are 하다가 과거형이면 you were, we were, they were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여기 이게 글로 써놨는데 이 단어로도 알아놔야 되겠죠. 이거 we 하고 you 하고 they를 보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He, she, it. 너 왜 he부터 얘기해? 그러면 it, she, 이 it, he, she 할까요? he, she, it 할까요? she, he, it 할까요? he, she, it 잘 나온다. 제일 잘 나온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쁜 놈이었네. 네, 그렇죠. he, she, he is, she is, it is 하다가 과거하면 he was, was, she was, it was 한다라는 거죠, 뭐.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꽃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써놓은 것 같은데요.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되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설명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언제다 그렇죠. when에 대한 답변으로서 무슨 시제가 아닌 거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인 것. 그럼 그런 거 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제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그때. 그때가 있고요. 어거는 혼자 안 쓰이죠. 네. 그렇죠.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Long ago. Long ago. Three days ago. 이렇게 쓰이죠. 네. 그렇죠. 3일 전에란 뜻이죠. 3일 전에가 뭐라고? Three days ago. 그러니까 3년 전에는. Three years ago. 3시간 전에는. Three times. 이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3시간 전에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3 hours ago. 자, ago도 쓰는 방법 알아둬야 되겠죠? 숫자 시간 단위 ago 이렇게 씁니다.
3시간 전에 제발 3 times 하지 마세요. 3 hours ago죠. 3시간 전에, 3 hours ago, 10 hours ago, 1시간 전에, 1 hour ago. 그땐 단수 써야 되겠죠? 가 ago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last가 들어간 단어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last week, 작년에, last year, 지난달에, last month.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고 과거시제 쓰이겠죠? 그 다음에 at that time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네. 그렇죠. 이런 것들과 전부 다 공통점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치고 여기 현재가 있다면 여기 전부 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3 hours ago, 3시간 전에, yesterday, 어제. 됐습니까? Last night, 어제 밤에. This morn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is morning도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busy yesterday. 나 바빴다 이거 있죠. busy의 뜻이 뭐길래? 바쁜. 그렇죠. 바쁜이라는 어떤 시니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선 바쁘다라는 어떤을 어떻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고? 시제가 필요하고 시제가 뭐니까? 그래서 I am busy yesterday. 여러분 길 가다가 I am busy yesterday 이런 거 보면 저 새끼 미쳤나 이러고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I am busy yesterday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I was busy yesterday 하든지 I am busy 하고 yesterday는 없애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해야 되겠죠. yester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뭐라고 부를래? When were you bus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yesterday, then, 뭐뭐뭐 ago, last week, at that time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다. 그래서 when were you busy? 언제 바빴니? 그러니까 여기에 you는 I가 되고 were는 was가 되고 I was busy 한 다음에 왜 아 선생님 왜요라고 써놨네요? 미쳤네요. 아무도 왜 지적을 안 합니까? when were you busy? 하고 I was busy 한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비지란 대답 보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How were you yesterday? 그렇죠. How were you yesterda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제 어땠니? 그렇죠. 너 어제 어떻게 지냈니? 라고 어제의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How were you yesterday? 어제 어땠어? I was bus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젯밤에 엄청 신났대요. 그렇죠? 그럼 어제 우리는 어젯밤에 엄청 신났어 하고 싶으면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어젯밤에 엄청 신이 났었어. 그렇죠? 왜 그랬을까? 파티했기 때문이다. 파자마 파티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축구 시합 봐갖고 우리가 이겼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힘들어요. 그 다음,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에 난 넣기와 묶입니다. 방금 전에 했죠,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난 넣고 싶으면, wasn't 하거나, 뭐 없는다, wasn't나, weren't. wasn't의 줄임명, 말을 외워놓으면, 난 넣는 위치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죠. 그렇죠? were not의 추격형을 외워놓으면, 난 넣는 위치도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죠. wasn't나, weren't.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묻고 싶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규칙. 그렇죠?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현재 시제로 물어보면 뭐예요? Are you happy? 이랬는데 여기다가 last year를 붙이고 싶어. last year 꼭 붙이고 싶어. 그러면 are you happy last year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Were you happy last year? 작년에 행복했었니?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행복했나요? 아니요. 지금 행복했어요. 지금은 행복해. 지금보다 행복하다. 아, 지금은 왜 안 행복해졌나? 지금 때문에 그래. 학교도 그렇고. 중학생이 됐다. 7교시까지 해야 되고 막 그렇다. 개빡친다. 막 난리 났네요. 형은 행복한가 봐요. 조용히 있는. 아, 급식은 행복해. 그렇죠? 형은 훨씬 더 행복해졌나?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죠. 그렇죠?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막 때리고 막 몇 살 자꾸 뒹굴고 있고 막. 아, 완전히 게임인 거지. 아무래도. 너 남자들끼리 있으면 왠지 좀 괴롭힌 거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아, 제가 괴롭힙니까? 아, 괴롭힌 것까지 아니고 아, 저는 제 문이 안 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I was not tired then. 이거 줄여서 I wasn't tired then. 그렇죠? 그러면 너는 그때 피곤했니? 라고 물어볼까요, 이번엔? 그렇죠? 너 그때 피곤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tired then? 하면 되겠죠. Were you tired then? 이라고 물었더니 I wasn't tired then. 너 그때 피곤했냐? Were you tired then? No, I wasn't. I wasn't tired then.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구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angry yesterday? angry의 뜻이 뭐고? 화난. 화난이란 어떤 시니까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필요하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동사가 필요한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뜻이 뭐니까? 어제. 어제니까 자동으로 뭐다? 과거 시제고. 그러면 is he angry yesterday? 이런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장이다. Was he angry yesterday? 하든지 is he angry now? 하든지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겠죠. 네. Yes, he was. 뒤에 생겼던 말. Yes, he was angry. Wasn't. Wasn't 뒤에 말고 No, he wasn't angry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인데 몇 가지 규칙이 있었냐면 1, 2, 3, 4, 5가 있었죠. 그래서 ed 붙이면 돼 wanted 1로 끝나면 이 또 쓰겠냐 이상하게 생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d만 쓰면 돼 like.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면 첫 번째 규칙하고 똑같아. 그냥 ed 하면 돼 played, stayed. 근데 저 스터디 같은 애들은 저 Y로 끝나는 경우에 자음 플러스 Y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ED 그렇죠. studied, IED 해도 되겠다. studied.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이면 생긴 게 썰러가니까 한 번 더 써야 돼. stopped PPED 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규칙이었죠. 규칙 변화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2단 받으면 3단까지 기호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뭐? Do did done. Do did done. 그 다음에 get. Got 되고 get got gotten. Get got gotten. Got gotten. 왜? 그 다음에 by. By boat. A, B, B형이죠. By boat. 그 다음에 here. Hard. 여기에 EA의 발음은? E. E 발음이고, 여기에 EA의 발음은? O. O 발음이죠. 그러니까 here, heard. Here, heard. O 발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O라는 발음이에요. E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 볼 줄 알면 hear, heard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sit. 그렇죠?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미안합니다. 바로 눈치채요. 나보고 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사기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쓰는 사람 있나 이러고 재미없어.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사기 치잖아. 공부는 왜 한다? 나 같은 놈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set이고요. 그 다음에 go, went to gone, go went gone. 그 다음에 see so seen, see so seen. 그 다음에 give, gave, given. 아이고. 그 다음에 make, made. eat, eaten. 그니까 do did done get gotten by both hear heard she said go went gone see so seen give make made eat eaten. 선생님 되게 잘한 것 같죠? 네. 그렇죠. 한 몇 번만 보고 했을 것 같아 나. 조금.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밑에 모아놓은 애는 A형으로 바뀐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과거 아니 현 원형
과거형,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에서 PP형,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형태 똑같은 거. 풋풋풋, 컷컷컷. 근데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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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3단 변신이 똑같이 생겼지만 read, read, read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 빠진 학생들은 꼭 들으세요. 유튜브로. 링크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set, hit, hurt, 이런 것들 3단 변신이 똑같은 애들 모아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 과거형에 뭐 집어넣기? 나 집어넣기. 그러니까 이런 설명 왔죠? went 안에는 went가 뭐로부터 왔고 go로부터 왔고 go의 뜻이 가다 라는 뭐니까 하다 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는데 두가 숨어있는데 went는 안에는 뭐가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고 did가 숨어있고 묻는 문장이나 not을 넣을 때 나타나게 되고 빠져나오니까 did가 빠져나온 went의 형태는 뭐로 되돌아간다? 원래 형태인 go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didn't 뒤에 동사 원형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갔었다 하고 싶은 뭐였는데 I went인데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I not went도 아니고 I went not도 아니고 뭐가 된다? I didn't go. 나 갔었다인데 나 안 갔다 하고 싶고 여기에서 did가 빠져나오고 go가 go로 바뀐다는 거. 여기 동사 원형이라는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I didn't go. I went. 난 갔었어. I didn't go. 나 안 갔었어. 그래서 I didn't watch TV last night이죠. 그럼 여기다가 not을 빼볼게요. 좀 이따가 이 문장에서 not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뜻을 뭐로 바꾼다? 나는 어젯밤에 TV를 봤다 라고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쌤은 누구를? 조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면 쌤은 방문 안 했다. Sam didn't visit. 누구를? His grandparents. 마찬가지 방문했었다 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다들 생각해 두거나 또는 써뒀죠? 네. 네. 그럼 나는 어젯밤에 TV를 봤었다는 뭘까요? I watched TV last night. 그렇죠. I watch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I watched TV last night.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not이 빠져나가면서 not이 빠져나가면서 did가 다시 watch 속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did를 가지고 있는 watch의 형태는 당연히 watch의 무슨 형태? 과거형. 과거형. watch는 3단 변신 규칙 변화니까 watched. I watched TV last night. 일단 not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didn't가 되고 didn't watched가 아니고 didn't watch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not이 빠져나가면서 didn't 쏙 들어가니까 쌤이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Sam grandparent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Sam visited his grandparents 방문했었다. 여기다 not 집어넣으려니까 여기다가 Sam not visited도 아니고 visited not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던 did를 꺼내고 didn't 만들고 didn't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visited는 visited의 원형으로 didn't visit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묻는 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갔었다는 뭐예요? 너는 갔었다. You went. 이제 너는 갔었니? 하고 묻고 싶으면 여기 들어있던 거 꺼내 쓰죠? 네. 넌 갔었니? 하고 싶으면 뭐다? Did you go?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did you go? 이런 형태로 갔었으면 yes, I did. did는 뭐 되셨고, yes, I went. Did you go?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id. 또는 yes, I went. 하는 거고, 안 갔으면 No, I didn't go.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 생략된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Okay, walk의 뜻이 뭐예요? 걷다죠. 그렇죠? 그러면 뭐 너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이렇게 묻고 싶네요. 좀 이따가 뭐도 해볼 거냐면 너는 어제 학교에 지각했니? 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이건 거의 다 가르쳐줄게요. 넌 어제 학교에 지각했니? 는
조용히 하시고요.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 먼저 돌아가서 너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So yesterday 걸어갔으면 Yes, I did. 안 걸어갔으면 No, I didn't. 그래서 너 어제 학교에 지각했었니는 뭐예요? Yesterday, late 뜻이 뭐예요? 늦다. 응? 뜻이 늦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Were you late for school yesterday죠, 이 친구들아.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C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워크가 곧다라매. 네. 그럼 뭔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묻고 싶을 때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학교까지 어제 걸어갔었니는 당연히 뭐야?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죠. 하지만 너 어제 학교에 지각했니 하고 싶으면 late를 써야 되는데 late의 뜻이 늦다야 늦으니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가지고 문장 구성할 때는 뭘 사용해? be 동사를 쓰죠. 그러니까 did you late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한다? were you late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우리말은 너는 학교에 지각했니? 너는 학교까지 걸어갔니? 그냥 뒷부분만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니? 라고 우리는 그냥 뒷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영어는 아예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나는 이게 무슨 시니까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나는 공부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할래? 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열심히 쓰든지 아니면 그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됐습니까? Did you late? 아닙니다. Were you late for school yesterday?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late의 뜻이 늦은이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진행형 만드는 방법 오늘 했네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I, 비동사 현재형에서 I am인데 I am의 과거형은 I was. 그렇죠. 그 다음에 you are인데 you are의 과거형은 you were다. She is인데 she was고 it인데 it was 된다. 너무너무 쉽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문장 뭐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문제를 다음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에 밑줄을 긋고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밑줄 거란 말이야 이거? 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왠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 자 그냥 부사면 한 단어가 왠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를 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부사 구라는 얘기는 단어의 덩어리가 왠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합니다. 자 뭐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슬슬 학교 선생님도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할 건데요. 자 우리가 뭐라 문장에다가 자꾸 끊어읽기라는 짓을 하죠. 그렇죠. 그럼 끊어읽기 할 때 자르는 그 덩어리를 보고 그 덩어리가 뭐일 수도 있고 단어일 때도 있고 구일 때도 있고 절일 때도 있어요. 자 어떤 단어, 구, 절은 공통점이 뭐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단어 또는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뭐다? 두 단어 이상의 뭐다?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구와 절의 공통점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last night 이런 걸 보고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 이런 이 설명으로 끝나면 구와 절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렇다면 구와 절의 차이점은 뭐냐? 구는 뭐가 없고 구는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하고요. 반대로 절은 뭐가 있는 경우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에 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뭔 설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두 문장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뭐? Because of the bad cold, I was sick. 두 번째 문장? Because I caught a bad cold, I was sick.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했대요, 내가? 아팠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because I caught a bad cold, 이거는 좀 더 익숙할 텐데 because I caught a bad cold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독감에 걸렸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네. 이거는 한 덩어리로 보죠. 우리가 끊어 읽기 할 때. 네. 그렇죠. 왜 한 덩어리로 봅니까 이거? 그렇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 Why? 왜? 왜 아팠니? 그랬더니 왜 아팠다? 내가 감기에 걸렸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덩어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I caught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얘를 구라고 하겠어? 절이라고 하겠어? 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Why were you sick? 왜 아팠니? 이렇게 물었는데 Because I caught a bad cold. 독감 걸려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Because of the bad cold 하면 뭐 드시겠어 이건? 독감 때문에 나는 아팠어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취급하겠죠? 어떤 질문에... 아이고 미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쵸?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 얘를 보고는 구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적기가 힘들죠. 앞으로 선생님이 4번 더 설명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해가 되겠죠, 대충? 대충.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공통적으로 Why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인 거야 이거? 어찌시 덩어리인 거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찌시 덩어리다 이러고 안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부사 구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 부사 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를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구사구란 말이 나왔길래 됐습니까? 과거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원래 그냥 구사 덩어리는 좀 다 모으면 뭐 when, where, way, where, which,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구인데 그 중에 과거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어디라는 말이 과거를 나타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과거형을 써라. 그러면 여기에 so happy가 보이니까 so happy는 저 어찌 어떤 so 매우 행복한 저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I so happy yesterday. 그렇죠? 그 다음에 we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그러면 so happy에다 밑줄 걷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네. 잠깐만 지우고요.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Angry Bird favorite game. 그니까 그 다음에 Stephen and Kathy in 2002. Stephen and Kathy were born in 2002. 됐습니까? 오케이. 22년에 태어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when에 대한 대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 when에 대한 대답은 yesterday.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뜻은 나는 어제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ere you so happy? 라고 물으니까 얘가 부사란 말이죠. 부사. 그 다음에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하면 누가 여기에 were의 뜻은 뭐예요? 있었다. 그렇죠. 있었다죠. 왜 있었다가 됐습니까?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비동사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비동사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뜻이고 과거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 파리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last winter 언제? 지난 겨울에 그렇죠. 지난 겨울에 우리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ast win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ere you in Paris? 그렇죠. 너희들은 언제 파리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ere you in Paris? 라고 물으면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그 다음에 At that time, Angry Birds was my favorite game. 에서 When에 대한 대답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 뜻이 뭐길래?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Angry Birds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라는 얘기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의 어떤 순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At that time 또는 then 이라고 할 수 있죠. Then Angry Birds was my favorite game. 맞습니까? 그 다음에 Steven and Kathy 안만 길어봤죠? Day. 그쵸? 그 다음에 현호야 본 이거 처음 보지? 그쵸?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네가 그쵸? 뭐를 열심히 안 했는 티가 팍팍 난다? 동사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본을 처음 보는 거죠. 그쵸? 본 어디서부터 날라왔어요? Bear, born, born이죠. 그쵸? 곰이죠. 그쵸? 곰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곰이었다. 과거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곰한테 당한 그런 뜻이죠. 아닙니까? 네. Bear 곰 아니었어? 네. 아, 벨 곰 맞잖아. 아니, 물론 벨과 곰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렇죠. 나타, 새끼를 나타란 뜻이 있죠. 아기를 나타. 그럼 얘는 두 번째 녀석이니까 과거니까 뭐? 나타. 그럼 얘는 뭐 밖에 무슨 뜻이니까? 얘는 그럼 무슨 뜻이야? 나아진. 우리말스럽게 하면 태어난 하면 되겠죠. 낳는 행동을 당하면 태어난 거잖아. 어떤 태어난.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니까 요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스티븐과 케이티가 뭐 했다? 태어났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언제? in 2002년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고 얘는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데이를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ere they born? 걔들은 언제 태어났니? They were born in 2002. 그들은 20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도 다시 봤습니다. 언제? 어제. 언제? 지난 겨울에. 언제? 그 당시에. 언제? 2002년에. 자, 그 다음에 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몇 년도에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내 생일날. 이제 할 때 됐어.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 대한 대답 만드는데?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만드는데?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데? 뭐 쓰는 경우도 있고? At, on, in. 됐습니까? At은 어떻게 써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제일 좋아. 그렇죠. At 7 o'clock.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타임이라 그래? 선생님이 설명할 때 클락 타임이라 그래. 클락 타임. 클락이 뭔데? 그렇죠. 그래서 at 7 o'clock, at 9 o'clock, at 7, at 4. 언제 4시에? 언제 7시에? 근데 오늘 쓰는 얘는 뭐가 있나요? On my birthday, on Sunday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타임이라고 그러던가요? 캘린더 타임이라고 그러죠. 캘린더가 뭔데? 달력. 그래서 캘린더 타임.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건 전치사 못 쓴다. On Sunday, on my birthday.
오늘 며칠이지? 5월 20일. 그럼 5월 20일에 on May 20th 하면 되겠죠. on May 20th. 5월 20일 날에. 그 다음 선생님이 뭐부터 in 쓴다고 했어요? 뭐부터? 인 June은 뭐예요? 6월에. 그래서 달 이름보다 넓은 시간부터는 다 못 쓴다. in. 그럼 연도도 in 써야 되겠죠. 6월에 in June. 그래서 month 이름, month 이름이죠. month name. name of month 앞에는 못 쓴다. in 쓴다. 6월에 in June. 7월에 in July. 됐습니까? 시험 며칠쯤 남은 것 같아요? 근데 42일이 정도 남았어요. 네? 지금요? 5월인데요. 얘들은 시험 안 친다고 지금 느긋하죠. 학교 선생님도 느긋하시고.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Too late. Too late. 선생님 저희 지금 외국어 방이 다 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각기 극했고 다시 쓰세 소위 겁니다. 아 그거 그 시험 망했어요. 잘했어요. 15년 만들어 신청하셨죠? 네. 아 정말 잘했다. 그렇죠. 딱 맞기 좋은 점수네. 나고 이제 말하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씨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좀 고쳐줘라. Mr. Smith is my math teacher last year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as로 해야 되겠다. 좀 이따가 왜 was로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번에 한 명씩 시킬게. 그다음에 last night we are so excited 하고 싶대요. 그러면 당연히 we were 고쳐야 되나요? 왜 그런지 얘기해주세요. 다음에 3 years ago I were afraid of cats 하고 있네요. 그래서 were 대신에 was를 써야 된다. 왜 그런지 얘기해 주세요. The food were really delicious yesterday.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was로 써야 된다. 각각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호야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was 돼야 되지? 야, Mr. Smith is my math teacher last year 하면 안 되나? Mr. Smith was my math teacher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죠? 왜 이래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떠들고 있는 친구 왜 이래야 돼요? 레스트 이어 때문입니까? 레스트 이어 때문이다. 레스트 이어가 뭔지 샜길래? 과거에 레스트 이어 뜻이 뭐길래? 작년에.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다? 스미스 씨는 나의 수학 선생님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수학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근데 언제 수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 언제? Last year 얘를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두 단어네 뭐라 그래요? 부사 구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나의 수학 선생님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is가 써있으면 last year가 찾아와서 얘 보고 뭐라고 그랬죠? 그쵸? last year가 is 보고 뭐라 그랬어? 비켜 이 자식아 꺼져 이 자식아 말이겠죠. 네가 여기 왜 있어 말이겠죠. 그쵸? 언제 나의 수학 선생님이었다? 작년에 나의 수학 선생님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의 수학 선생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작년에 나의 수학 선생님이었고 올해는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를 써서는 안 돼? 현재 시제를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I was, Mr. Smith was my best teacher last year. 됐습니까? 그럼 현호야, last night we are so excited 해서 are가 아니고 were 해야 된다는데 왜 그렇지? 그 are 놔두면 안 돼?
were 너무 긴데.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Last night' 뭔 뜻입니까? 그렇죠. 지난밤에, 어젯밤에 excited는 신이 아니죠. 어떤 신일까?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는 매우 신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are가 아니고 were 해야 됩니까? 그쵸. 대답하기 귀찮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딴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다? Last night. 그쵸. last night. 자, 어젯밤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러고? 부사구라 그러고, 그 부사구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희야, 3번은 왜 I was afraid of cats야? 그렇죠? 3 years ago니까. 그렇죠? were가 오면 were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니까 안 되죠. 저는 무슨 형이 아따 어렵게 얘기한다. were는 뭐의 과거형이야? were는 I의 과거형이죠. I are afraid of cats야. cats야. I am afraid of cats야. I am afraid of cats고 I am의 과거형. am의 과거형 뭐니까? was니까 여기는 당연히 I were가 아니고 I was afraid of cats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3 years ago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I was 해야 되는 거야? I 때문에 were가 안 되는 거죠. I was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가 틀린 거야? 3번은 인칭이 틀린 거죠. 인칭. 1번, 2번은 뭐가 틀린 거야? 시제가 틀린 거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다 과거인데 현재를 써서 틀리는 거죠. 여기는 I라는 인칭이 왔는데 3 years ago니까 이거 3 years ago 똑같죠? 3 years ago, last night, last year, yesterday. 선생님 지금 형광펜으로 세 부분에 칠을 하는데요. Last year, last night, three years ago, yesterday.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네네네. 이거 과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1번은 현재 시제를 써놔서 틀리는 거죠 지금. 그렇죠? 2번은 were도 과거고 were도 과거야. 근데 왜 틀리는 거야? I was니까 the food 나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러면 it were야, it was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3번, 4번은 뭐가 틀리는 거야? 인칭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꿨어라. 자, 4번에 1번은 같은 표현 한번 쭉 우리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잖아. 이거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냐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 am good at swimming. 나는 언제 수영 잘한다 이건. 그렇죠. 현재 잘한다인데 과거에 잘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 was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을 잘했었다 라는 뜻이겠죠. I'm good at swimming. 그리고 이 ing 둘 중에 뭔지 알죠 다. The puppy is under the table. 그 강아지가 자 under the table 무슨 뜻이고? 탁자 밑에.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러면 탁 저 테이블 밑에 이었다야 아 이다야 있다야 있다. 그쵸.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 있으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 비동사의 뜻은 있다 라는 뜻인데 이 문장은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언제 탁자 밑에 있는 거야 이건? 현재 있는데 과거에 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하면 된단 말이죠.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탁자 밑에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ou are in the same class 하고 있죠. You are in the same class. 그러면 in the same class가 무슨 뜻이야? 같은 반에 같은 수업에 이런 뜻이죠. 같은 네. 반에 같은 수업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are의 뜻은 뭐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you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얘는 너희들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문장의 뜻이 뭐가 자연스러우니까. 너희들은 같은 반에 있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you are.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들이 되는 거고 너는 이라고 하면 어색하죠. 너희들은 같은 수업을 받고 있다. 같은 반에 있다. 근데 너희들은 같은 반에 있었다로 바꾸란 얘기죠. 지금 과거형을 바꾸란 얘기가. 그럼 너희들은 같은 수업에 있어 같은 반에 있었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You are in the same class.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ark.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There are만 듣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 세 가지 사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There are만 듣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첫 번째, 인마가 뭐라고 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 근데 그것은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렇죠. 복수의 것. 존재. 그리고 언제 있다 그러는 거다? 지금. 그렇죠. 현재 있다. 자, 이거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There plus 무슨 동사? 그렇죠. There plus be 동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런 건 전부 다. 그 다음에 얘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Are. 그렇죠. Are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Are는 복수랑 사용되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얘는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Are. 뭐가 아니라 are다? 뭐가 아니라 were 아니라 are라는 걸 보고 하는 거죠. 만약에 there were 했으면 있었다 복수의 것이 언제? 과거에. There is 하면 뭐 몇 개의 것이? 현 단수의 것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치? 뭐? 뭐? 뭐가? 일로 와. 도저히 안 되겠다. Come on. 자존심 상하죠, 그쵸? 중학생이, 이제 중 1, 2, 이때 뭐, 그, 뭐야, 그 무슨 병 걸릴 나이야. 중2병이 슬슬 올 나이죠, 그치? 근데 막 이렇게 막 선생님 중2병 걸릴 나이, 선생님 이렇게 막 딱밤을 탁 때린다든지 막. 그치? 막 일어서서 공부해. 막 이런다든지, 그치? 너 이놈이 쉽게! 막 이런다든지 이러면 막 되게 기분 나쁘죠. 아, 그래? 응, 계속 할게. 계속 할게. 괜찮지? 오케이. 과거형으로 바꾸라 했어요. 그러니까 there are니까 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대요? 많은 아이들이. children은 뭐의 무슨 형? 사회들의 무수형. 과거형이란 말이 너무 무섭고 복수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there are many children까지가 한 덩어리를 우리가 늘 해석하는 거죠. there are many children의 뜻은 뭐? 많은 아이들이 언제 있다? 현재 있다. 어디에? In the park.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던데 이거를 있었다로 바꾸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하면 되겠죠.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채점들 잘들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it wasn't my fault at all. It wasn't my fault at all. at all은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어, 세 번째 만나, 네 번째 만나나요? It wasn't my fault at all. 그리고 fault의 뜻 다들 알죠?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It wasn't my fault at all.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왜 now가 아니고 at that time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ay in the classroom 하는데요. 뭔 day야? Were they in the classroom 해야 되겠네요. Were they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was the story boring? Was the story boring? Was the story boring? Was the story boring? Were가 안 되고 was가 되는 이유. 그 다음에 boring 만나면 선생님이 뭐 또 얘기하겠죠. 네. 그렇지. 됐습니까? Was the story boring?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제. 됐습니까? 하기 싫어? 그럼 네가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ult의 뜻이 뭐예요? 네? fault의 뜻이 뭐예요?
잘못 이런 뜻이죠. 잘못. 그러면 잘못하다 실패하다는 뭔데? 그렇죠. 게임에서 많이 만나봤죠. fail. 그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틀린, 실패한 뭐예요? wrong 말고 wrong하고 같은 말. faulty. oh, nice guessing. false도 false.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fault는 무슨 시고? 그렇죠. 명사고. fail은 하다시. 그렇죠. 동사. false는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fault, fail, fail, false. 됐습니까? 그래서 fault는 명사. fail은 하다시. 그다음에 false answer은 뭐였어요? false answer. false answer. 어떤 대답? 잘못된 대답. 됐습니까? 그럼 얘 반대말 뭐죠? false의 반대말. false의 반대말 뭐예요? true. true의 뜻은? 진실된. 맞는. 그래서 check T or F 본 적 있죠? 네. check T or F 할 때 T는 뭐의 첫 글자? true. F는? false의 첫 글자. 됐습니까? 맞으면 T 하고 틀리면 F 하라는 걸 때 T가 true, F는 false. 됐습니까? true friend 한 뭐예요? true friend. 어떤 친구? 진실한 친구. true는 됐습니까? 그럼 진실이라는 명사형은 뭐죠? 진실이라는 명사. truth. 아이고 잘하네요. truth. 단어는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fail, fault, false. 그다음에 true, truth. 그다음에 돌아가서 애돌이 뭐였더라? 전혀. 그렇죠. 전혀. 그래서 전혀 얘가 뭐 하려고 왔다? 뭐를 꾸며주려고? not. 그렇죠. not at all 이렇게 쓰이면 안 돼. 전혀 아니다 할 때 not at all 이라는 구절을 쓰죠. it wasn't my fault at all. 그럼 전체적인 뜻은 그것은 전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약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었어. it wasn't my fault at all. 됐습니까? 뭐 어떨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까? excuse 할 때 쓰죠. 그렇죠. excuse 뭐 하다? 실례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변명하다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it wasn't my fault at all.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you are not fat. 넌 어떻지 않았다? 뚱뚱하지 않았다. 언제?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were. were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어느 시제? 과거시제랑 같이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now는 뭐랑 써야 돼? 만약에 now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you are. 그렇죠. you are not fat now. now는 현재 시제랑 써야 되겠죠. at that time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여기에 word를 왜 붙어? day니까 원래 day. are인데 are의 무슨 형? 과거형. 설레니까 당연히 were they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있었습니까? 라는 뜻이죠. were they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여기 word를 쓰고 were가 안 되는 이유는 더 스토리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원래 it is인데 is의 과거형 뭐? was. was the story boring? 자 그럼 boring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시인데? 동사에서는 동사가 얘가 동사다 하다시다. 조금 보충하면 보어가 동사니까 3단 변신할 거고 보어 과거형은 보어드
세 번째 녀석은 were did a. 근데 세 번째 녀석은 뭐니까? 다 했어 설명? 오케이. For의 뜻부터 얘기하겠죠. 내가 이 얘기 하기 전에 For의 뜻이 뭐다? 지루하게 하는. 그렇죠. 뭐래? 지루하게 하느냐? 지루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고 이 형태가 되면 뭐? 지루한 감정이 들도록 하는. 그렇죠. ing는 그때 그 뜻을 그대로 하더니도 지루하게 하다에 ing 붙이면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 bored는 뭐밖에 무슨 시니까 인적 관계가 되지. 됐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 bore 하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제 뭐야 동의를 bore 하니까 bore 제 여기는 나한테 뭐 당한 지루하게 된 그렇죠. 지루한 감정을 느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어? 나는 I am boring 이랬죠. 그렇죠? I am boring 한번 보시죠. 그렇죠? I am boring. 그렇죠? My English teacher is really my English teacher is really boring. So 동의 is bored. 나는 지루하게 맞는 거고 너는 지루하게 하는 것을 당했으니까 ed형은 당한 형용사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건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더 스토리죠. 그럼 이 이야기가 지루함을 느끼겠어? 지루하게 만들겠어?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was the story bor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타지 소설이 아닌 이상은 was the story bored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야기가 지루함을 느끼도록 만드니까 여기는 무슨 형용사 써야 된다? ing형.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The movie is exciting이야. The movie is excited야. 넌 조용히 하시고요. The movie is exciting이야. The movie is excited이야. exciting이란 말이죠. 왜? 무비가 신나게 만들어. 무비가 막 신이 남을, 영화가 우후! 막 이러면서 막 신나하는 거야. 영화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거야. 신나게 만들겠지. 그러니까 the movie is exciting이라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본 we are excited라고. 아니 잘 모르겠지? 응? 쇼킹 뉴스야, 쇼크드 뉴스야. 응? 충격을 주는 소식이야, 충격을 느끼는 소식이야. 어떤 소식이, 어떤 뉴스가 내가 이제 인터넷 뉴스 막 뉴스 들어갈 때 뉴스가 막 와!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 아니면 뉴스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뉴스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 거니까 쇼킹 뉴스고 쇼킹 뉴스를 보고 I am shocked.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 이야기가 어땠니? 지루했니? 라는 뜻이니까 Was the story boring? Was the story boring? No, it wasn't. Was it exciting? Yes. Okay. 됐습니까? 자,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지랑이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아까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는데 이번에 하지 뭐. 됐습니까? 네. 너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어? 표정이 왜 그 따위야? 오케이. 그래서 칼질합니다. 누가? 이사벨라가. When? 잠시만요. 무엇을? 기타를. 기타치? 무엇을? 뭐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기타 치 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사벨라 암만 길어봤죠? 쉬고 그녀가 잘하지 못했다고 싶은가? 이사벨라 칸이 두 칸이네.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하면 되겠죠. Isabella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작년에는 기타를 잘 치지 못했어요. 지금 잘 쳐, 못 쳐? 잘 쳐요. 모르죠. 그렇죠. 언제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과거 시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잘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없다. 됐습니까? 과거 시제는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다들 시험 치기 시작하겠죠. 그때 무슨 시제라는 걸 배우냐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배우는데 우리말에 없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 제대로 설명 안 들으면 현재 완료 시제는 잘못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지금은 우리말, 지금은 쉬운 시제야.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는 시제야. 됐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현재에 대한 얘기하고 현재 뭐하고 있는 중인지 얘기하고 과거에 뭐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얘기하고 앞으로 뭐할 거란 얘기 다 하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 우리 1학년 때 배운 시제는 단순 시제 세 가지를 배웁니다.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거기다 플러스 진행형. 그래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도 있어요. will be doing의 형태로 합니다. will be doing. 단순 시제 6개를 배워요. 됐습니까? 이제 2학년이 되면 우리말에 없는 시제인 완료 시제를 배워요. 됐습니까? 지금 하는 건 단순 시제니까 단순 시제 모르는데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그들은이죠? 그들은 언제? 2년 전에 어떻지 않았다? 키가 크지 않았다. 키가 크지 않았다. 이러지 말란 말이죠. 됐습니까? 키 크지 않았다. 이건 하다시 동어리죠. 됐습니까? 키 크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렇죠? 네. 뭔데? 키 크다라는 동사. 그렇죠. 톨의 뜻이 뭐다? 키 크다 하잖아요. 톨의 뜻은. 아이 톨 이러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유 톨. 히 톨즈 이러잖아. 아니야? 나 키 크다는 거야? I am tall. 그 말은 tall의 뜻은 어떤 시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키가 안 컸는데 두 칸이네. 됐습니까? 그리고 끝에 tall이 있네. 보면 Noah and Brian were not tall 2 years ago. 되겠죠. Brian, Noah were not tall 2 years ago. 2년 전에는 키가 크지 않았다. 지금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떨 가능성이 크다? 키가 클 가능성이 크다. 높다. 됐습니까? They were. 암만 길어봤자 they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Brian is, Brian was 이렇게 너무 작을 인데요. 아니잖아. 얘는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잖아. 얘는 뭐잖아? 얘는 뭐잖아? they잖아. 그러면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없었대요.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없었습니다. They were not. 어디에? At home. 언제? Last night.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last year, 2 years ago, last night. 그렇죠?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건 전부 다 뭐? 인데 과거. 그렇죠? 언제? 작년에. 언제? 2년 전에. 언제? 어젯밤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t ho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그러니까 be 동사의 뜻은 있었다, 없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굿하고 톨의 공통점. 굿하고 톨의 공통점. 어떤 시죠? 어떤, 잘하는, 어떤, 키 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죠? 그쵸. 이제 넘어가라 했는데, 선생님이 기억을 해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 못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she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칠 수 없었다 이래도 되겠죠? 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기타를 칠 수 없었다. 잘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녀가 칠 수 없었다. She could not play the guitar well. 이것도 못한다는 표현이죠. She couldn't play the guitar well. 그녀는 기타를 잘 칠 수 없어. 작년이란 말 넣어주는 게 낫겠죠. 언제? Last year. 이것도 못한다는 표현이죠. 뭐 이거 말고도 뭐 didn't 해도 상관없습니다. She didn't play the guitar well last year. 해도 작년에 못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She was not a. She was not a good. 기타 리스트, 기타 플레이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She was not a good guitar player last year. 이것도 다 못한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OK.
능력 말하기 라면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근데 무슨 시제? 과거 시제로 연습해 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마스터해야 될, 언제까지 마스터해야 될 내용? 중2. 그렇죠.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스터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남은 거예요? 40 며칠 남은 거죠. 그렇습니까? 니들은 좀 더 남았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시험 치면 얘들이 시험 다 더 잘 칠 것 같은데, 과거 시제에 대해서 시험 치면. 어? 이제 더 남은 애들이 더 잘 치면 되나?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예. 아, 얘들이 이제 남중 가고, 선수중 가고, 니들이 도성 중에 가고, 치마 입고. 아, 좋아요. 누가 현호할래? 누가 현호할래? 아, 저 빠질래요. 빠진다. 포기. 아, 현을 갈게요. 아, 근데 선생님 진짜 정이 없어. 밥 맛있다며. 누가 현호할래? 이랬는데. 현일할래. 아, 예. 현일이 A라고 했나? 현우야, 안 되겠다. 네가 그냥 계속 구미중 다 가야 되겠다. 바꿔줄 애가 없던데. 선생님, 저는 구미중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네, 구미중 좋네요. 그 집도 맛있고, 그쵸? 네. 그쵸? 구미중 맛있고. 학생들 분위기도 좋고. 과연? 그쵸? 공부 진짜 열심히 한대. 응? 그쵸? 누가요? 그 복도에서 막 달리기 연습 막 하고, 체육 열심히 하고, 막 맞아요, 의자 던지면서 막 하는 거 막 하고. 그쵸? 목도에서 레슬링 훈련도 막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음악 연습하고 막. 그래 소리 지르는 거 많은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야 그 욕 연습, 언어, 국어 학습을 배웠어요. 그쵸? 쉐이럴 이거 그니까? 조금 더 학년 올라가면 이제 뭐 구름과자도 나눠 먹고. 에? 구름과자요? 구름과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된다. 그런가?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냄새 맡아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 냄새 맡아볼 거야. 알았어? 올라와봐. 잘 봐요. 빨리 힘을 줘. 엄마는 진정이 아니다. 하는 거 같아. 진정은 흥이던데? 이거 과자네, 내가. 우리 현우 너 괴롭히지 마. 어? 무슨 빡세다고. 저희 안 괴롭혔어요. 그런가요? 볼일도 없잖아. 뭐라고? 저기 말고는 볼일도 없잖아. 볼일 한 번 있었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저 문장초에서 만나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했습니다.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하고 있네요. 이거 Did your father late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누가 화내지 말고 왜 아니에요? 레이시 어떤 시잖아요. 레이드 뜻이 뭐길래? 뮤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외우라고 한 수어가 뭐예요? Be late for. 그렇죠. Be late for의 뜻이 뭐였어? 뭐뭐에 지각하다. 그렇죠. 어디 늦다, 지각하다니까. 레이시 여기에 레이드 앞에 비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는 얘기죠. 오케이. Okay,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가 기본적으로 is랑 함께 사용될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This morning 뭐 뜻인데?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렇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렇죠.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뭐 하셨니? 회사에 지각하셨니? 누가 아버지 오늘 아침에 회사에 지각하셨나? 됐습니까?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이거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진짜? 저는 오전에, 아, 나 오전에 출근하는구나. 오늘 지각해가지고. 우리 농장주님께서 얼마나 갈구시는지. 아직도 처자고 있구만. 아, 당장 안 일어나! 농사는 질락하라 말락하라! 나도 힘들다고 오늘 11시까지 수업인데.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였어? 하자. 아,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닌데? 아니. 됐습니까? 아니. Was he late for working this morning? 그러니까 그는 오늘 아침에 지각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할 때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지각했대요, 여기. 자, 그래서 대답할 땐 반드시 뭐로 바꿔서, 주어를 뭐로 바꿔서, 인칭 대명사. 꼭 바꾸라 했죠. 그러니까 너, he wasn't. 그쵸, 한 칸이니까 wasn't 할 수밖에 없죠. No, he wasn't. Yes, and that's the 말. No,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지각하지 않으셨어. 그니까. 그죠, TMI다, 그치. 누가 보니 회사 오늘 아침 지각했는지 왜 물어봐? 친구야, 안녕. 어제 잘 지냈니? 너희 아버지 오늘 아침에 회사 지각하셨니? 아니, 지각 안 하셨는데? 다행이구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럼 당연히 뭐? Were. 그렇죠. Were they in the box? 니네 신발, 너의 신발은 어디에 있었니? 상자 안에 있었니? 말이죠. Were your shoes in the box? 자, they는 뭐한테만 쓰는 거 아니다. 잘 안 해요.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물건이 여러 개라도 얼마든지 뭐로 쓸 수 있다? they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re they in the box? Were your shoes in the box? 그래서 너의 신발 몇 짝? 두 짝. 됐습니까? 한 켤레.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가 있었니? 있었으니까 yes. They were in the box. 됐습니까? 그래서 they were in the box. 있었냐?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were there만 보면 벌써 뭐 뭐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그렇죠. Were there만 봐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죠. 네. 그렇죠. 첫 번째 뭐? 부모가 있다. Were there인데? 아, 있니? 그렇죠. 부모가 있니?라고 묻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냐고 묻는 거야. 그거부터 하자. 한 개가 있냐고 묻는 거야. 여러 개가 있냐고 묻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니? 그렇죠. 여러 개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언제? 과거니?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보고 하는 거야? 뭐하고 뭐하고 있어서 대어랑 비동사랑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어랑 비동사가 있어서 there is, there are 하든지 is there, are there 하면 있냐 라고 묻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설명도 했습니다. 대어의 원래 뜻은 뭐지만 거기에 라는 뜻이지만 대어가 비동사랑 함께 쓰이면 절대로 이 뜻이 아니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부터 있냐, 있니, 있다 이런 얘기 할 거란 사인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보고 하는 거야? were 보고 하는 거죠. 뭐에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뭐 보고 하는 거야? were 보고 하는 거죠. were는 are에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그러니까 were there만 봐. 어떤 미국 사람 지나가면서 is there? 이러고 있어. 뭐라는 거야? 현재 한 개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are there? 이래. 뭐야? 현재 여러 개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are there? 현재 여러 개가 있냐? 현재 여러 개가 있냐? Are there? 아닙니까? 아니요. 맞죠? Are there 하면 현재 여러 개가 있냐?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Are there many places to visit in Gumi? 구미에는 방문할 장소가 많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are there는 현재 뭐뭐들이 있냐라고 묻는 게 맞습니다. 네. There are는 있다고요. Are there는 여러 개가 있니고요. There is는 한 개가 있다고요. Is there 하면 한 개가 있니? 지금은 were there니까 여러 개가 있었냐? 뭐 여러 개? 많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있었냐라고 묻는 거죠. Were t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어디에? 은행에. 그렇죠. 은행에 사람들 많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죠. 그쵸?
근데 다빈아 여기 뭐라고 하면 될까? No, they weren't. No, they weren't. 드디어 생략된 말. In the bed. 가 아니고. No, there weren't. They weren't 아닙니다. There weren't입니다. No, there weren't. They weren't 아니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시켜본 거예요. Okay, there weren't 뒤에 생각된 말,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there를 사용해서 존재를 물어볼 때, 됐습니까? 공원 있습니까? Is there a park? 했을 때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 한다? Yes. There is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대답할 때 조심하세요. 존재를 물어볼 때 there를 사용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때도 뭘 쓴다? there를 쓰는 거예요. Is there a park near here? 이것처럼 공원 있습니까? Yes, there is a park near here.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No, there weren't. 없었습니다.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ank. 자, 그래서 대어를 사용해서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대어를 다시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대어를 사용해서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대어를 다시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쟤는 Where? 한국에서 어떤 상태가 아니었다? 유명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죠. 유명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얘기해? 유명한이라는 어떤 시가 있기 때문이죠. 네. 유명한이 뭐예요? Famous. 그렇죠. 여기 famous 있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 써서 동사 덩어리 유명하다, 뭐 유명했었다, 유명하지 않았었다, 유명했었니, 유명하니 이런 말들 만들겠죠. 자, 계속해서 칼질. 누가? 너희들은 언제? 작년에는 오케이. 어떤 상태가 아니었다?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클로즈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렇죠. 무슨 뜻도 있다? 친한 이란 뜻도 있죠. 답다 라는 뜻도 있지만 친한 이란 뜻도 있죠. 마찬가지 어떤 시니까 어떻다 이런 거 만들려면 be 동사를 쓴 거고 뭐 is close, are close, am close 하면 현재 친하다는 얘기고 was close, were close 하면 과거에 친했었고 거기다 not 넣으면 친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 할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케이트는 어제 파티에 있었니? 누가? 케이트는 언제? 어제 어디에? 파티에 뭐 했니? 있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유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안 유명했어요 He wasn't famous 하면 되겠죠 He wasn't famous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면 되겠네요 한국에서 In Korea 그렇죠 in을 붙여줘야지 in Korea in을 붙여줘야지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왜 안 지워지고 가죠? he wasn't famous in Korea was he famous in Korea? 라고 물었겠죠 was he famous? was 유승준 famous in Korea? 그렇죠 유승준 몰라? 군대 간다 그래놓고 안 갔다가 다시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겠네 아, 맞습니까? 내 손을 잡아 저 초이 뭘 노래하는 거야? 이렇게 제 왜 저래?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 맨날 나는 뭐 군대 갈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현우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저 그럼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잡힌다고? 아빠한테 잡혀가지고 군대 끌려간다. 오케이. 형은 군대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가고 싶은 사람 어딨어? 뭐 물어봐, 그치?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희들은 작년에 아주 친하지 않았대요. 그럼 너희들은 안 친했던데, 아주, 어찌 친하지 않았대, 어찌? 아주. 아주. 그렇죠. 그럼 너희들은, 뭐, 아, 어찌 넣어주면 되겠네. 이거 아주 친한을 만들 건데, 아주 친한 뭐 할까? Too close. Too close. 너무 친한 것 같은데? Very close. Very close. So close 하면 되겠죠. Too 안 돼요? 그러니까? Too close는 부정적인데요.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해. 올바른 말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안 친했으면 you weren't very close. 언제? Last year. You were very close last year. 올해는 친해 안 친해? 알 수 없는데 없어요. 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높다. 그렇습니까? 거의 90%의 가능성으로 지금은 매우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트가 과거에 있었다는 뭐야? 케이트가 과거에 있었다. 케이트 워즈가 케이트가 있었다죠. 근데 물어야 되니까 케이트가 있었니 하고 싶으면 was 케이트.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네요. 어디에? At the party. 언제? Yesterday. 하고 꼭 물음표 안 하면 틀리겠죠.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나도 파크 하려고.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예, 어우 씨, 선생님 마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동이네. 아니에요. 저희 더 하려고 그랬죠. 아, 그쵸. 더 합시다. 아니요! 와, 초이 막 불을 뿜는다. 오, 무서워, 무서워. 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다 보셨어요. 이거 위험 말아. 100원 있는 사람.